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름다운 이스트 메본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지금은 말라버려 이름으로만 알 수 있는 동바라이 저수지의 한가운데 있는 수상사원인데요. 꽃게레에서 왕권을 잡고 분열되었던 야수다라프라의 왕권까지 손에 쥔 라젠드라바라만 2세가 자신과 조상을 기리기 위해 헌납하였다고 합니다. 이 왕은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고 앙코르 지역과도 순탄치만은 않은 통합을 이뤘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를 다시 야소다라프라로 이전한 뒤 외삼촌이자 앙코르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야소바라만 1세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여러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는 내부적으론 사원 건설로 통합에 힘썼고 외부적으론 주변국, 특히 참파와의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제위 당시에 많은 사원들이 건설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원들로 이스트 메본, 프레룩, 반데이스레이, 바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트 메본 사원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스트 메본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원의 도면이니 설명 중 방향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각 방향에 있는 선착장 중주 입구인 동쪽 선착장을 통해 사원의 1단 테라스로 올라갑니다. 사자상이 보이고요.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끝에 뭐가 보이네요. 밧줄을 메고 있는 코끼리상입니다. 훼손되지 않은 거의 완벽한 모습이네요. 1단 테라스의 각 방향에는 배수로를 볼 수 있고요. 그 정중앙에는 사자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단 테라스의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니 남쪽과 대칭 구조로 장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1단 테라스의 각 방향으로 배수로와 사자상, 코끼리상의 위치가 똑같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니 담장을 누르고 있는 큰 나무가 보이네요. 1단 테라스의 서남쪽 코끼리상은 마치 살아있는 코끼리 같습니다. 남쪽으로 돌아 나와 이제 남쪽의 십자형 단문을 통해 2단 테라스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무언가를 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사원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딴 열매를 저에게 먹어보라 건네줍니다. 떫은 표정을 지으니 자지러지게 웃으시네요. 그들과 작별을 하고 2단 테라스 서쪽을 지나 북쪽으로 나아갑니다. 흔적만 남아있지만 좁고 긴 건물의 기둥들이 보이는데 이는 회랑의 초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단 테라스로 올라가기 위해 북쪽 계단을 따라 탐문을 올라갑니다. 테라스의 각 방향의 모서리에도 우아한 코끼리상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3단 테라스에 있는 전탑의 모습입니다. 그 테라스에서 중앙성전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전탑과 건물의 린텔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네요. 각 방향에 두 개씩 모두 8개의 작은 탑과 모서리엔 건물이 있는데 동남쪽에만 하나가 더 있어 모두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구조물들의 린텔 장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중앙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앙성전에는 라젠데레스바라라고 불리는 링가가 안치되었고 주변 4개의 탑에는 조상들의 형상을 안치했다고 하지만 현재 중앙성전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네요. 주변에 있는 동쪽 방향의 두 탑에는 남자 수호신 드바라팔라가 지키고 있고 서쪽 방향의 두 탑에는 여자 수호신 데바타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 주변엔 맨드라미가 그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답사객들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번 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